안녕하세요. DIY 아이디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오늘 제가 또 가지고 온 비디오는요, 눈을 만드는 방법이에요. 네. 진짜 눈을 만들 순 없죠? 없구요. 하지만 예쁜 가짜 눈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. 네, 일단 면도 크림이랑요, 청소할 때 쓰시는 청소 파우더가 필요하세요. 네,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네, 가짜 눈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. 네, 어떤 눈이 만들어지는지 궁금하시죠? 네, 한번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이렇게 일단 큰 통을 준비를 해주시고요. 거기다가 200g의 청소세제 넣어줄게요. 좋습니다. 이렇게 쭉 퍼졌죠? 자, 그런 다음에 이제 쉐이빙 폼, 이제 면도할 때 쓰시는 면도 크림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뿌려주세요. 일단은 청소세제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많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요, 양을 맞춰서 전체 한 통을 거의 다 써줄 거예요. 꼭 생크림 같네요. 자, 좋습니다. 생각보다 많네요, 양이. 네, 한 통이 이렇게 다 비워졌습니다. 자, 그러고 나면 이렇게 섞어줄 텐데요. 여러분은 아무래도 손을 보호하시려면 장갑을 끼고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. 네. 자, 이렇게 섞어주시고요. 꼼꼼하게 섞어주셔야 돼요. 좋습니다. 다 섞이고 나면요, 이렇게 변해요. 네, 완전히 다 섞인 상태거든요. 서로 잘 섞였죠? 약간 모래 같기도 하고요. 네, 백설기 가루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. 촉감이 되게 특이해요. 네, 멋있네요. 아니, 꼭 눈 같아요. 네, 눈 같기도 하고요. 네,
이제 촉감 자체는 만질 때 뽀드득한 게 꼭 눈 같긴 한데, 아무래도 차갑지가 않아서 좀 다르네요. 간단히 아주 적은 양의 눈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으시다면 좋으실 것 같아요. 생각보다 섞었을 때 면도크림을 다 사용을 해도 지금 나온 눈의 양을 보시면 양이 많지가 않죠? 어떻게 되는지 저도 사실 궁금했는데요. 제가 첫 번째 만들어 보는 거였거든요. 네. 근데 생각보다 잘 된 것 같아서 기분이 좋네요. 네, 만들기도 쉽고요. 네, 뭉치니까 더 눈 같은데요. 네. 이 눈사람을 만들어도 좋겠네요. 오늘 비디오는 여기까지였습니다. 여러분 마음에 드셨나요?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. 저희 채널에 오셔서 여러가지 다른 아이디어들도 감상해주세요. 또 코멘트 남기실 것 있으시다면요. 코멘트 남겨주시고요. 네. 자, 저는 이렇게 뚱뚱한 눈사람을 한번 만들어봤는데요. 어떤가요? 다음에도 더 다른 아이디어들도 찾아오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해요. 다른 비디오에서 또 만납시다. 안녕.